안녕하세요. 화아미술입니다. 오늘은 아래에서 위를 사랑스럽게 올려다보고 있는 검은 고양이 시작해 볼게요. 오늘 고양이는 얼굴 부분은 많이, 몸은 조금 그릴 거라서 많은 스케치는 안 해요. 실력 되시는 분들은 직접 그려보시길 권하고 스케치 과정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먹지 대고 원하는 위치에 놓고 색볼펜으로 전사 후 진행할게요. 지금 칠하는 자리들 흰색 자리인데요. 그냥 흰색 바로 칠해도 되지만 그림 안에 그림자 효과라든가 풍부함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흰색에 매우 매우 가까운 하늘색으로 먼저 칠해준 후 이 위에 흰색을 올려보겠습니다. 흰색은 매우 두껍고 꼼꼼하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. 아무 방향이나 편하게 칠하는 거 말고 털이 난 방향으로 털 표현하듯 방향성을 지켜주시면서 칠해주셔야 돼요. 가슴팍에 흰색 털이 있는 걸 보니 완전 올블랙은 아니고 턱시도 고양이겠네요. 선 밖으로 나가는 것과 흰색 부분들 조심하면서 검은색으로 고양이 얼굴은 마구마구 칠해줄게요. 넓은 면을 빨리 칠해야 하니까 오일 파스텔을 좀 눕혀서 칠하는 게 효과적이에요. 이렇게 한쪽 면만 계속 칠하다 보면 나중에 파스텔이 칼로 자른 것처럼 단면이 생겨요. 이렇게 날카로운 각이 생겼을 때 세부적이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 파스텔 세워서 칠하면 딱이죠. 회화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종이끝은 다 칠하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멈춰줄 거예요. 브랜딩 하기 전에 혹시 덜 칠해준 곳 있나 한 번 더 봐주시고 고양이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날카로워진 파스텔로 그냥 해결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자신 없을 경우에는 프리즈마 검은색 유성색연필로 그려주셔도 되겠죠. 이제 찰필로 정리 겸 효과 좀 주겠습니다. 고양이 주변 번짐 효과 좀 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라 머리 위와 몸 부분 이미 칠한 파스텔을 찰필로 끌어내려서 부수수한 느낌 효과 종이의 결 때문에 점점이 비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 종이색이 보이지 않게 고르게 찰필로 문질러주고요. 전반 두껍게 칠해진 곳 덜 칠해진 곳들 골고루 차분히 문질문질. 너무 귀여워. 가슴팍 흰털 부분 흰색으로 미진한 부분 좀 더 정리해주고 흰털이 검은털 위로 오는 가장자리들 안에서 바깥으로 가늘고 되도록 뾰족하게 표현해줍니다. 몇 번의 표현으로도 흰색 오일 파스텔에 검은색이 잘 묻어나요. 두세 번 정도 파스텔의 다른 각들을 돌려가면서 표현한 후 티슈로 검은색 닦아내고 표현하고 닦아내고 반복해야 흰색 러프 부분이 깨끗하게 표현되겠죠? 아, 그리고 수염! 가늘게 표현해야 하는데 오일 파스텔로 하면 좀 두껍게 표현되고 유선색연필로 하면 밑색들 때문에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둘 다 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 편한 걸로 표현해야죠 뭐. 이번 고양이는 색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. 그림이
완성된 후 그림에 붙어있는 미세 오일 파스텔 찌꺼기들 조심히 좀 털어서 칠해로 가지고 나가 픽사티브를 뿌립니다. 일반 연필이나 목탄화용 픽사티브가 아니고요. 오일 파스텔 전용 픽사티브예요. 스프레이를 충분히 흔드시고 파스텔 위에 골고루 분사. 2-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잘 말라요. 빨리 마르는 편이에요.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전반 분사. 그림의 표면이 약간 코팅된 것처럼 보호가 돼요. 이제 그림은 완성됐어요. 검은 고양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갈게요. 야옹 야옹. 감사합니다.